자,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캐릭터 1터 등급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신캐 구성 연희가 나왔죠? 포함한 최신 버전이고요. 캐릭터는 0티어와 1티어 영웅들 위주고요. 범용성을 가장 많이 고려했고, 레전드는 0에서 5승급, 유니크는 6에서 10승급 기준이에요. 구독자 이벤트는 아래쪽에 설명드리고. 자,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원거리 딜러 0티어, 연희, 그리고 린. 1티어에 키리엘, 세바스찬, 나찰, 블랙로즈. 자, 우선 연희는 PVE, PVP 모든 곳에 활용이 되고, 승급은 최소 1에서 3승급, 5승급 이상도 추천을 드리는데, 잠재는 치명타 피해 혹은 치명타 확률. 장신구는 치명타 피해 다 찍어주시고, 명중 3에서 4레벨 이상 필요에 따라 돌려주시면 되겠죠? 약땜증 버퍼인데, 딜까지 현존 최강의 원거리 딜러입니다. 린을 밀어내고, DPS 1위까지 올랐거든요. 원딜 덱뿐만이 아니라 근거리 덱 어디에서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9승급 진짜 무조건 추천드려요. 다음 캐릭터 린, PVE, PVP 마찬가지 모든 곳에 활용이 되고 승급은 최소 1에서 3승급, 5승급 이상도 추천드리는데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장신구는 명중 3에서 4레벨, 치명타 피해는 다 찍는 게 좋고 현재 연희에게 뭐 원딜 1위 자리를 내어줬긴 했지만 모든 곳에서 쓸수 있는 범용성으로 여전히 좋긴 합니다. 다음 1티어 키리엘 세바스찬은 사용처 스테이지 골드 던전 30인결투장에 활용이 되고 승급은 3승급 이상 5승급까지도 추천드리는데 잠재를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장신구는 치명타 피해 3에서 4레벨 정도 찍어주면 좋고 정수적이 가능한 가성비 원거리들이죠. 스테이지에서 5승급 이상 보유하면 같이 활용이 가능한데 연희의 등장으로 둘 중에 성급 높은 캐릭터 하나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블랙로즈는 스테이지랑 30인결투장에 활용이 되고 무속화금은 3에서 5승급, 중과금은 그 이상.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장신구는 치명타 피해 3에서 4레벨 이상. 출혈 지속 피해 딜러로 자아라와 세트로 활용이 되다 연희의 출시로 단독으로 이제 스테이지에서 활용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딜이 잘 나오더라고요. 5승급이면 30인결투장에서도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나찰은 결투장, 무한의 탑, 챌린저 패스 던전에 활용이 되고 무속화금은 0에서 1승급, 중과금은 3승급 이상. 잠재는 치명타 확률, 장신구는 명중 3에서 4레벨, 치명타 피해는 주력으로 활용할 때 찍어주시면 좋고 아군 방어형의 서포터이자 강력 범위 딜러로 단단한 방어형과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데 주력으로 활용할 때는 딜까지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 근거리 딜러 0티어 테오, 손오공, 에이스, 크리스, 유중현 티어, 항우, 김독자 1.5티어에 나타, 자아라 그리고 티어를 알수 없는 건호인데요. 하나씩 알아보면 테오는 PVE, PVP 모든 곳에 활용이 되고 승급은 최소 1에서 3승급, 5승급 이상도 추천드리고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친구는 치명타 피해 다 찍는 게 좋고 나머지도 필요에 따라서 대부분 올려주는 게 좋겠죠? 아군 전체 공속 증가 버퍼면서 광역 딜러면서 불사 탱커까지 모든 능력이 팔각형 개사기 영웅인데 근거리 DPS 1이죠? 현재 최강입니다. 다음 손오공은 PVE, PVP 모든 곳에 활용이 되고 승급은 최소 1에서 3승급, 5승까지 추천드리고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장신구는 명중 3에서 4레벨, 치명타 피해는 다 찍는 게 좋고 약공 버퍼에 서브 딜러면서 저주 디버퍼면서 마비 CC까지 있죠. 범용성이 사왕 그 자체인데 연희의 약땜증을 터트리게 만들어줘서 원래도 필수인데 이제 더욱더 필수죠. 다음 에이스 PVE 모든 곳에 활용이 되고 고승급은 PVP에서도 활용이 되긴 합니다. 급은 최소 1에서 3승급, 5승까지 추천드리고 때는 치명타 피해 혹은 치명타 확률. 장신구는 명중 3에서 4레벨, 치명타 피해는 다 찍는 게 좋고 오픈 때부터 현재까지 자체 버프로 스테이지 원탑 딜러죠. 현재는 연희 테오에게 이제 원탑을 좀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체할 수가 없는 필수 딜러이긴 합니다. 다음 크리스는 PVP 무한의 탑 챌린저 패스 던전에 활용이 되고 무속화금은 1에서 3승급, 중과금은 5승급 이상.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장신구 치명타 피해는 다 찍는 게 좋고 나머지도 필요에 따라서 대부분 올려주는 게 좋은데 테오, 연희와 함께 PVP 메인 딜러 3대장입니다. 광역 지속 피해 딜에 서브 탱킹에 가성비까지 좋죠? 세븐나이츠 선택권 1순위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다음 유중현 PVE, PVP 거의 모든 곳에 활용이 되고 승급은 이제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전독식 콜라보 캐릭터죠? 잠재는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친구는 치명타 피해 다 찍는 게 좋고 나머지도 필요에 따라서 대부분 올려주는 게 좋은데 딜, 탱, CC까지 모두 가능한 만능 캐릭터거든요. PVP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캐릭터로 더욱더 떡상 중이고 스테이지에서도 마지막 한 자리 0순위 캐릭터거든요. 운영성이 굉장히 좋은데 뽑을 수가 없는 게좀 많이 아쉽죠.
답 1티어 김독자 PVE 모든 곳 활용이 되고 승급은 마찬가지로 전독식 콜라보라 이제 뽑을 수가 없고요. 잠재는 치명타 피해 혹은 치명타 확률, 잡힌 건 치명타 피해 다 찍는 게 좋고, 사고 전체 공격 증가 버프에 자체 버프도 굉장히 많은 딜러로 사왕 바로 아래급으로 엄청난 딜이 나옵니다. 스테이지에서 오랫동안 0티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건우 아일린이랑 비교가 되긴 하지만 딜 자체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다음 항우는 PVE 모든 곳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최소 3승급 이상,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지금은 명중 다 찍어주고 치명타 피해도 다 찍는 게 좋고요. 상대 효율 감소 디버퍼면서 자체 약공 딜러로 후이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스테이지에서는 딜 자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1위를 바로 아래급 정도로 보면 될것 같거든요. 스테이지에서는 회피 감소 원탑 캐릭터가 맞습니다. 다음 1.5티어 나타, PVP 무한의 탑 챌린저 패스 던전에 활용이 되고 승급은 최소 3승급 이상, 후반 정수작으로 가능하고요. 잠재는 치명타 확률, 잠재는 치명타 저항이랑 회피 필요에 따라 돌려주시면 좋고, 월 패시브를 가진 디버퍼면서 탱커죠. 여전히 무한의 탑 챌린저 패스 던전에서 주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자라, 스테이지 레이드 1일 던전에 활용이 되는데, 승급은 최소 3승급 5승까지 추천드리고,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지금은 명중 3에서 4레벨, 치명타 피해는 다 찍는 게 좋고, 화상 지속 피해 딜러로 블랙로즈랑 함께 활용하면 엄청난 딜이 나오는데, 그래서 스테이지 서브 딜러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연희의 등장으로 자리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캐 건우인데, 사용처는 스테이지 1일 던전 레이드 정도, 승급은 최소 3에서 5승급 챌린저 패스로 가능한데, 잠재는 치명타 확률, 지금은 명중 3에서 4레벨, 치명타 피해는 다 찍는 게 좋고, 아군 근거리 공증 버퍼면서 출혈 지속 피해 딜러로 활용도가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다방면에서 김독자에게 모든 부분이 밀립니다. 기존 유저는 사용이 좀 많이 꺼려지고요. 김독자가 없고 아일린 성급이 1, 2성 정도로 낮은 유저면 스테이지에서 활용해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 탱커 0티어 여포, 1티어에 루크레치아, 와이저, 실비아, 관우, 그리고 이정. 여포는 모든 곳 모든 덱에 활용이 되고 무소가금은 1에 3승급, 중가금은 5승급 이상, 잠재는 치명타 확률, 지금은 명중 3에 4레벨, 치명타 저항이랑 회피는 PVP 주력으로 활용하면 찍어주시면 좋고, 탱커 중에 가장 범용성과 효율이 좋은 캐릭터죠. 대체 캐릭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부동으로 여전히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루크레치아, 와이저, 실비아, 관우는 각각 결투장 무한의 탑에서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고, 배치 부분도 취향껏 선택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루크레치아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하시는 유저분들은 극 초반에 여포가 없을 때 메인 무효화 탱커로 역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정은 결투장 무한의 탑에 활용하고 무소가금은 3에 4승급, 중가금은 6승급 이상 추천드리는데,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생명력, 지우는 명중 3에 4레벨, 치명타 저항도 마찬가지. 가성비가 좋은 도발 실드 탱커에 이호제까지 있어서 범용성이 좋긴 한데, 버티는 부분이 무효화, 무적, 불사가 아니라서 내실과 높은 성급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한 방에 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나찰과 함께 활용하는 게 안정적이긴 하죠. 그 다음 서포터 0티어, 소이, 레이첼, 잉그리드, 소교, 1티어에 라니아, 딜론즈, 아일린, 유리, 클로에. 자, 우선 소이는 PVP 모든 곳을 활용할 수 있고 무소가금은 1에 3승급, 중가금은 그 이상, 잠재력 치명타 확률, 지금도 명중 다 찍어주는 게 좋고, 상대 회피율 감소 디버퍼에 아군 무효화 서포터로 거의 모든 컨텐츠에서 활용 가능한 하왕급 범용성 캐릭터죠. 다음 레이첼은 PVP 모든 곳을 활용할 수 있고 무소가금은 1에 3승급, 중가금은 5승급 이상까지도, 잠재는 치명타 확률, 당신군은 명중 다 찍어주는 게 좋고, 회피랑 치명 저항은 여유가 될때 조금씩 찍어주시면 좋거든요. 아군한테 치확 증가 버퍼로 모든 상황에서 사용되는 필수 캐릭터입니다. 현재 대체가 거의 없죠. 다음 잉그리드는 스테이지 1일 던전 레이드에 활용할 수 있고 수작으로 3승급 이상이 쉽고요, 5승급 이상까지도 추천드리는데, 이제는 치명타 확률, 당신군은 명중 치명타 피해 각각 3에서 4레벨 이상, 상대 반각 디버퍼로 피부 이쪽 범용성이 굉장히 좋고, 현재 일반형 소환으로 뽑기가 가능해서 5승급 이상 고승급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소교, PVP 모든 곳을 활용할 수 있고 급은 무소가금은 1에 3승급, 중가금은 그 이상, 잠재는 치명타 피해 혹은 치명타 확률, 당신은 명중 3에 4레벨, 치명타 피해는 주력으로 활용할 때다 찍어주시는 게 좋고, 병력 반각에 1호원 효과 제거 디버퍼로 PVE, PVP 할것 없이 모든 곳에 쓰이는 캐릭터죠. 1티어 라니아, 아군 전체 CC 저항 캐릭터로 상대 CC가 많은 스테이지나 PVP 무한의 탑에 선택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잠재는 치명타 확률. 다음 델론즈, PVE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무소가금은 1에 3승급, 중가금은 5승급 이상,
얘는 치명타 확률. 양신구는 명중 치명타 피해 각각 다 찍어주시는 게 좋고, 승급일 때는 레이드 1던제로 활용이 되고, 고승급일 때는 스테이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아일린, PV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잠재는 치명타 확률, 장신구는 명중 3에서 4레벨 이상, 아군 공증 버퍼로 김독자가 없다면 레이첼과 함께 필수 서포터로 활용을 해야 되죠. 다음 유리, 무한의 탑, 결투장, 챌린저 패스 던전을 활용할 수 있고, 잠재는 치명타 확률, 장신구는 명중 3에서 4레벨 이상, 상대 방어력 감소, 이론효과 제거로 상위호환 소교가 있지만 승급이 쉬운 장점으로 여전히 여러 곳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클로에는 상대 회피율 감소 디버프하면서 아군 근거리 치피증 버퍼로 무소화금 유저면 유니크 선택으로 꾸준하게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페이지에서 오픈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죠. 잠재는 치명타 확률, 장신구도 명중 다 찍어주신 게 좋고. 자, 끝으로 스테이지 최종덱 보겠습니다. 탱커에는 여포, 메인딜러에는 연희, 테오, 에이스, 손오공, 린, 시와 공중 서포터에 레이첼, 김독자 혹은 아일린, 반각 디버퍼의 잉그리드 혹은 소교, 회피 감소의 소희 혹은 항우, 치피 증가의 델론즈 혹은 클로에, 여기까지 11명 확정으로 하고, 나머지 한 자리는 선택이긴 한데 본인 덱에서 가장 강력한 딜러를 최우선으로 넣는 게 베스트입니다. 보스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후보를 보면 유중역 5성급 이상이면 고민 없이 최우선 선픽하시면 되고, 블랙로즈, 자라랑 함께 활용이 되었지만 자라를 빼고 넣어도 이제 레이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키리엘 세바스찬도 성급이 높으면 키리엘 세바스찬 순서로 한 명 넣는 걸 추천드리고, 중간중간에 CC 때문에 못 깬다 하실 때는 라니아 넣어주시면 좋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으로 무빙팀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전용이고,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며 구글카드 5만원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공개 한 번씩 꼭 해주시고, 이벤트 기한은 2월 5일부터 3월 3일까지, 선정 기준은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발표는 3월 4일 월요일 무빙TV 커뮤니티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can we just love?